안녕하세요, 에마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냉동과일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이마트에서 구매한 이 냉동과일 세트로 간단한 과일 스무디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냉동과일 같은 경우는 보관하기가 편하니까 정말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냉동과일을 쟁여놓고 스무디로 가끔 먹고 있는데요. 뭐 예를 들면 망고, 아보카도,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뭐 혼합된 형태, 뭐 예를 들면 아보카도, 바나나. 저 같은 경우는 이 베리 세트를 구매하는데요. 블루베리가 비싸기도 하고 항산화 효과 때문에 노화 방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베리 세트를 제가 구매해봤는데요. 여러 가지 과일의 냉동 제품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 있으니까 정말 쉽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저는 주로 이렇게 뭐 멀티, 냉동과일팩,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스무디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과일 녹기 전에 어서 만들어 볼까요? 제가 구매한 이마트 냉동과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사용한 베리 세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.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유를 사용해도 괜찮겠죠? 저 같은 경우는 우유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몬드 브리즈를 활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.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프로틴 제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건강한 스무디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스무디를 만들었지만 스무디 볼 만들어도 정말 좋아요. 아니면은 이렇게 냉동과일 갈아서 얼려놓으면은 또 아이스크림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. 그리고 경제적이기까지 해서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. 제 채널에 처음이시다면 제 이름은 에마이고요. 주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.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